검진강 학원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뒤에서 바람이 불어져서 쉽게 지금 하계 쪽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거의 80리, 약 30km 정도를 패들보드를 타고 왔습니다. 유속도 제법 있고 바람도 뒤에서 밀어줘서 아주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. 하동에는 아직 벚꽃이 하얗게 피어있네요. 물을 젖지 않는데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. 다리만 지나가면 송림 주차장에 송림 주차장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. 벚꽃이 피어 있고 젊은 교육도시 광양,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. 건너면 전라도, 이쪽은 경상도 하동. 물 위에서 벚꽃을 보니 좋네요.